네, 오늘은 272쪽 9월 차례죠. 구는 비룡 제천이 이견대인이니람 진비호 천위아락 성인이 기득 천미하니 즉 이견 제하 대독진하얌 여공성 천하지사유 천하고 이견 부대독지군야람 강건 중정으로 이거 존위하니 여이성인지 덕으로 거성인지 비람 고로기상이 여차하고 기천법이 여구이동이나 특소리견제 제상지대인님 약유기비즉 위이견후이 제하지대인야람 상구는 항룡이니 유회리람 구호자는 위지극중정자랍 득시지극하니 과차즉항의람 상구지여항극이랍 고로유회야니 유과즉유회라 유성이는 지신퇴존망이 무관임 즉 불지여회야란 상구자는 최상일효지명이람 항자는 가오상이 불등하지의야람 양극어상하야 동필유회고로 기상점이 여차람 용구는 견굴용호대 무수하면 길하리람 용구자는 저건 강지두니 이양거건체하님 순호강자야라 강요상제 위중이여는 이내 이순강하니 신은 과호강야람 견굴용은 위관제양지의니 무위수즉길야람 이강이 천하소는 흉지두야람 용구는 언범서득 양휴제 개용구의 불용칠이님 개책 192 양휴지 통예야람 이착계 순양이 거수고로 어차팔지성인인 인계지사야 사우착계이육
좋게 변자로 즉차섬지하님 개유양개변하니 감히 능유는 길지도야람 고로 위쿤용 무수지상이요 이기점이 미여시즈 길야람 춘추전해왈 건지고날 견훌용부수길이라하니 계즉순군괴사 빛나지정 선비후득 동북상풍지의람 이제 오늘은 구호예요. 구호는 기룡제천이니 이견대입니다. 이게 이제 상궤와 합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합궤는 구이효, 여기 두 번째 효가 주축이 되고 상궤는 다섯 번째 효가 주축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건궤이기 때문에 건궤는 전부 다 양이란 말이죠. 양은 강하고 굳세고 바르고 곧고 그런데 그 중에서 딱 중앙 위치에 차지한 임금의 위치란 말이죠. 그러니 비룡제천이에요.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면서도 또 날개까지 달려서 뭐 날아갈 못갈 데가 없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비룡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비룡이 때를 만나서 하늘에 날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룡제천이니 이견대인이야.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줄 만한 그런 인재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견 대인이라.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 진미호 천위하라. 여기 천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자의 지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늘의 위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진미호 천위하라. 나서서 천의 위치에 나갔단 말이지. 성인이 기득 천이하니, 그러니 여기는 성인의 일로 본 거예요. 성인이 이미 천의 자리, 하늘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으니, 즉, 이견 제하 대덕지 나야. 그렇게 됐을 때, 밑에 있는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과 말을 받쳐줄 만한 아랫자리에서 받쳐줄 만한 사람이죠. 이견 제하 대덕지 나야. 아래에 있는, 즉, 현재는 여기는 임금의 자리인데, 밑에 있는, 거기에 있는 대덕지인을 만나서, 여 공성 천하지사여. 그와 함께 천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이 이롭고, 천하 고 이견 부 대덕지 분야라. 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윗자리에 있는 임금 입장에서는 그 사람 뜻을 받들어줄 만한 밑에 신하를 만나는 것이 이로운 거고 이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세상에서는 천하는 참으로 이견 부 대덕지군 대덕 큰 덕을 지닌 군주를 만나 봄이 이로운 것이 되지요. 우리 현실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우리 국민이 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뜻과 그 마음을 읽어서 온 국민한테 혜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실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라 온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은 유비현덕 있지요. 유비현덕이 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갈공명을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찾아갔던 일들이 비룡제천은 벌써 현덕이 그런 위치에 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받들어서 펼칠 사람을 찾았던 거지. 찾았던 대상이 바로
제자의 공명에 해당되는 그런 예가 됩니다. 거기에 272쪽 마지막 거기 동그라미 있지요. 273쪽 첫째 줄부터 보세요. 양시 웅이왈. 잠주 잠깐 볼게요. 용지 잠항은 불획조요. 잠룡, 그다음에 항룡 이런 말이 있는데 용이 물에 잠겨 있을 때나 아니면 용이 극도로 높은 데가 있을 때 잠항은 불획조요. 중도를 얻지 못한 것이고 과중즉 척하고 중도를 지나치게 되면 척 걱정을 했고 척약이라는 말 있었죠? 불급중즉 약 중도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뛸 약자 혹약재연이라는 말 있었죠? 약이라고 했으니 이오 기중혼자 이와 오는 그 중도일진자 고로 유이견직이라. 그래서 보고 유이견직 보는 것이 길하다라는 그런 상이 나오게 되더라 해야죠. 그러니 현재 여기는 구호의 위치잖아요. 본의 보세요. 이제 강건중정으로 강건 다 읽을 수 있죠? 강은 양이고, 건은 하늘이고, 그죠? 양효로는 강이고, 건은 지금 하늘궤지요, 하늘. 그리고 중정은, 중은 구오라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죠? 정도 위치예요. 강건 중정으로 이거 종이 아니, 높은 위치에 거하게 되었으니, 높은 위치라는 것은 천자의 나라에서는 천자. 대통령의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이 성인지 더불어 그런데 이 건궤에서는 전부 다 강건하고 부수인 사람들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인의 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이 성인지 더불어 성인의 덕으로서 거 성인집이라 성인의 위치에 거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이제 사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요임금, 순임금을 이제 사망은 탕임금, 뭐 그다음에 문왕, 무왕 뭐 이런 분들. 이게 성인의 작품을 타고난 분으로서 천자의 지위에 가 있는 자리가 이 성인지 덕으로 거 성인집이라는 말이에요. 고로 상이 여차하고 그 상이 이와 같고 이 점법이 그런데 점을 치는 법은 여구이동이다. 여기 점 쳐서 그 결과 나온 것은 비룡재천이니까 이견된이라고 써 있으니까 구이와 같아. 그렇지만 특소이견제 다만 보고 이루을 바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상지 대인이라. 구의의 입장에서는 윗자리에 있는 대인에 해당되고, 여기는 아랫자리에 있는 대인을 만나보는 그 이견 대인이라고 할때그 말은 같지만 그 위치상으로 다르다 이거죠. 약, 유, 기위 즉, 만일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면, 위, 이견, 구의, 제하지 대인이라. 천자의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구의의 자리에 있는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골자는 상득이에요. 서로 상자, 얻을 득자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상, 재하, 상득 내길이라 윗자리, 윗자리에 있든 아랫자리에 있든 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 마음속으로 얻어야만 기란이 되는 거죠. 이제 상구네요. 상구는 육교 중에서 꼭대기에 있는 거죠. 상구는 항룡이니 유해리라. 아무리 건장하고 힘이 세고 한 그런 용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올라가면 이제 뉘우칠 밖에 없어요. 뉘우친 밖에. 이 항자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끝까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상근은 학용인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용과 같은 상황이니 유휼이다. 류침이 있을 것이다. 구자는 미지 극중정자라. 아까 상구 바로 전에 구라는 단계가 있었죠? 구는 미지 극중정. 미치상으로 볼때 극도로 중, 바르고, 그냥 가운데이면서 저 바른 자리였어요. 득 시지 극하니, 그러니 그때가 바로 시점상에서도 극도로 좋은 때를 만난 때. 그러니 과차즉, 거기서 이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 하늘이라.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 상구 지어 한극이라. 이 상구는 지어 한극. 높이 올라가는 극지점까지 올라가서 이르는 상황에 고로 유휘하니 그렇게 되니까 류침이 있게 될 것이니 유과즉 유해라 지나칠 과자 여기서는요 잘못 과자가 아니라 지나침이 있게 되면 류침이 있는 법이다 우리 생활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적당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인데 꼭 지나치고 나면 아이고 왜 그랬지라고 류침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성인은 오직 성인은 지 진퇴 존망이 무가 아니 진 나가고 물러서고 보존하고 없애는 진퇴 존망 진퇴 존망을 알아서 무가 지나치지 않아요. 그게 성인이지, 그죠? 그러니 불지어 회하라. 뉘우치는 지경까지 이르지는 않더라 이거죠. 요 말을 왜 썼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괘에 여기 상구정도 갈 사람이라면 성인들은 그런 입장에서도 뉘우침이 없지만 일반 사람들은 지나치게 되더라 이거죠. 성인은 지나치기 전에 벌써 다시 조정이 되겠지요. 상자는 최상일효지명이라 본인은 이제 상구할 때 윗상자를 먼저 풀어주는 거지요. 윗상자 상이라는 것은 최상일효지명이라 가장 높이 있는 한 효의 명칭을 상이라고 했다. 근데 양수니까 상구라고 했다. 그 말이죠. 음수는 상육이겠지요. 항자는 여기 항이라는 것은 과어상이 이 항자는 이 상자 여기 상자는 올라갈 상자 올라가는 데 지나쳐서 불능하직이라 능히 하직 내려오지 못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야 이제 더 내려올 수도 없는 위치에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상부는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회사에서도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이사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장 안 되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양 그거 상하야 양이 위로 극도로까지 올라가서 동필유획으로 움직임이 거기서 또 움직일 때마다 반드시 뉘우침이 있게 돼. 고로 그 상과 점이 이와 같이 나오더라. 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은 상은 항룡이라는 상이 나온 거고 점은 뉘우칠 거다라는 말이 점이에요. 이제 다른 데는 없는데 건괘와 곤괘에만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용구라는 거예요. 용구는 뭐냐면 초구부터 상구까지 전부 다 건괘가 나왔는데 전부 동효가 여섯 개가 다 걸릴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이게 곤괘가 돼버리잖아요. 곤괘를 뽑았지만 곤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변유니까. 그럴 때 요거를 보라는 거예요. 용구는 구를 쓰는 것은 견 불용우대 많은 용도를 보되 많은 용이라는 것은 초구 92, 93, 94, 95, 95까지 나오는 그 용들이 있죠. 그 많은 용도를 보되 무수하면 길하리라.
무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글자예요. 머리가 없다. 즉 머리라는 것은 남보다 앞장선다, 나선다, 앞제리가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나오시죠? 야 중간 만서 했다는 그 말 있죠? 중간. 무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궤를 뽑았는데 모든 궤가 다 동요가 되면은 거기서 얻는 지혜는 뭐다? 앞서지 말라 그거예요. 무수하면 기라리라. 너무 앞서지 않으면 기랄 거다. 그러면 앞서지 말라는 것은 꼭 우두머리가 뛰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우두머리라는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물이 밀려올 때 보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물 있잖아요.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얘기니까 뭐 앞제비가 되지 말라는 말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잘난 척하지 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무수라는 두 글자만 딱 썼는데 그 말을 자기 입장에서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각자 입장에서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용구자는 처 건강지도니 용구라는 것은 건꽤 강건한 도에 처하는 거야. 그러니 이양 거 건체하니 양으로서 건체에 거하니 양으로서 건이 위치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순후강자야라. 강 굳센 데에 순성해 완전히 이 사람은 강한 걸로 똘똘 뭉친 사람. 그러니 세상의 이치는 뭡니까? 강유상제라는 네 글자를 잘 기억해 주세요. 강유상제. 위중이에요.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이게 제자는 서로 구제해 준다. 즉 견제한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맞추는 거지요. 강유상제가 중도가 되거늘 내 이 순강하니 근데 이 건괘는 순수하게 다 강으로만 쫙 일색이잖아요. 그러니 순수한 강으로서 했으니 이것은 과호간내라. 이렇게 나가다 보면 강한 데에 지나치게 되죠. 견훌륭은 많은 용도를 본다라고 표현한 견훌륭이라는 말은 위관제양지의니 여러 양을 본다라는 의미가 있으니 여러 양이라는 것은 초구, 구이, 구삼, 구사, 구오, 상구까지 그거예요. 무위수즉 여기 무위수니까 위자를 삼을 위, 될 위, 여길 위, 할 위 이렇게 되지요. 머리가 되게 됨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은 사람 머리면 제일 앞이니까 앞이 있는 거죠. 앞이 됨이 없게 되면 기란 것이다. 이 강위 천하선은 강함으로써 천하의 앞자리가 되면 앞서게 되는 것은 흉지도야라. 흉한 도가 된다. 다른 건 몰라도 너무 강하게 나가면 태강즉 절이라는 말도 다 나왔잖아요.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근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강경일색이에요. 근데 내가 또 거기서 앞자리를 서가고 강한 쪽으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흉한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에서 쓰는 정책들이 뭐냐면 여성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부세고 강한 그런 남자들만 장관을 시키면 분명코 그거는 흉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음양 남녀를 서로 배합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자리는 강하게 밀어붙이되 부드럽게 해줄 모성애를 발휘해서 챙길만한 자리는 모성애를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게 강유상제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278쪽 본의 보세요. 근데 주자는 조금 달리 보고 있지요. 용구는 여기 용구할 때 이 구자 아홉 구자 있죠? 아홉 구자를 쓰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는 언, 범, 서, 득, 양효제, 개, 용구이, 불용치리니. 말하되, 무릇 점을 쳐서 양효를 얻은 사람이, 양효를 얻은 사람은 개, 용구이, 불용치리니. 다 굿자를 쓰는 것이지, 칠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구는 노양, 칠은 소양이랬지요. 소양을 쓰지 않고 노양을 쓴다 이 말이에요. 주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희 8개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개, 재궤, 대궤, 모든 궤, 192 양효지 통례라. 그래서 이192, 384효잖아요. 64개니까. 그 절반이 딱 양효고 절반이 음효인데, 192효의 양, 양께는 전부 다 구를 썼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차괴 승량이 거수구로, 그런데 이 건괴가 차괴지요. 이 괴가 순수한 양으로서 초효부터 상극까지 전부 다 양으로만 돼 있잖아요. 건괴니까. 양으로 거수 첫 번째 괴에 해당되잖아요. 거수니까. 고로 어차 발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용구, 구를 쓴다라는 말을 발지, 표출해서. 성인이 인 계지 사하야. 용구라는, 이제 주자는 용구를, 양을, 이제 괴를 뽑았을 때 양효가 나왔을 때의 처신법을 가지고 풀이하는 거고. 정자는 이게 건괘에서 모든 괘가 다 변효가 됐을 때를 보는 거고. 좀 다르시죠?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 성인은 공자님이죠? 성인께서 인 계지 사야. 이 용구, 구를 쓰는 그 법칙을 붙여놨다 이거예요. 말을. 사우 착괘이 육효케 변자로 즉차 점지하니. 거기다 말을 붙여가지고 사우 착괘, 괘를 뽑았는데 건괘를 뽑았고 육효 개변자, 육효가 다 변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즉차 점지라, 여기에 나가서 점을 보는 거다 이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육효가 다 변할 때는 무수 길이다. 머리를 내밀지 않는 것이 길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고 꽁지뼈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중간쯤 묻혀 있는 것이 길하다. 그 말이겠죠. 개, 육양, 개변하니 대개 여섯 개의 양효가 다 변하니 강이 능유는 강하면서도 능히 부드럽게 하는 것은 길지도야라. 그게 바로 길한도라 이거죠. 고로 위 굴용 무수지상. 그렇다 보니까 많은 용도 앞에서 머리를 내밀지 않는 것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고, 기 점이 위 여시즉 길이야. 그 점은 이렇게 한다면 길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런 점풀이가 된다 이거죠. 근데 요 예를 들었는데 춘추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건지곤활. 건지곤이라는 말 이해 되셨습니까? 건괘가 곤괘로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건괘에 있는 육효가 다 동효가 되면 곤괘로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 여기서 건지곤 이 말에서 직괘라는 말을 아셔가지고 토정비결 책을 보면 거기는 뭐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게 동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견굴용 무수길. 거기에 춘추전에 여주역에 있는 요 말을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많은 용두를 포대 무수하면 길하리라. 그렇게 풀이를 해놨으니 개즉 순곤괘, 순곤괘사. 이 곤괘에 가면 괘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빈마지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빈자는 암컷 빈자예요.
암말의 고듬. 이런 말이거든요. 빈말이 정이다.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미후득이란. 곤궤에 있는 말이에요. 앞서면, 남보다 앞서가게 되면 미, 헤매게 되고, 후하면 득이라. 뒤에 처지면, 뒤로 빠지면 득 얻게 될 것이다. 동북 상붕지이라. 동북 쪽에서 벗을 잃을 것이다. 동북 쪽에서는 음길이 보여있는 곳에서 잃을 거고, 음양 조화가 돼야 된다는 말로 풀이한 거지요.